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마침내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에서는 엔비디아의 시총 1위 배경에 의문을 표하며 얼마나 유지할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칩과 플랫폼을 만드는 단일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에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MS가 다시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초과 유동성 가늠자로 여겨지는 연준의 역내포 잔액이 앞으로 몇 달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ING는 보고서를 통해 역내포 잔액의 감소가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의제와 충돌하며 실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비용이 한 단계 낮아져야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위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거 비용은 연준이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 인플레이션은 임대료와 예상 주택 소유 비용을 포함하며 지난 5월 CPI에서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가 전장 대비 2.53% 상승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홍콩 시장의 약진은 중국 증시 개혁과 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우칭 주석은 연례 포럼에서 중국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 투구할 것이며 인내심 있는 자본을 키우고 더 많은 장기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나스닥 선물은 사상 처음으로 장중 2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미국의 주요 3대 지수 19일 휴장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미국 기술주들의 흐름이 아주 좋았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MS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잇따랐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포착할 수 있는 최근 지표들에 대해서 반가워하면서도 조금 더 데이터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소 모호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었는데요. 이런 발언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최근에 반등을 했었던 오일과 금은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일 미국 시장은 준틴스 데이로 휴장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공부는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해선시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는 226만 4천 배럴 증가한 반면 휘발유 재고는 107만 7천 배럴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5월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1조 2213억 엔을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영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하며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중앙은행 공식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0.2%포인트 상회한 5.7%로 집계됨에 따라 6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5분에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며 20시에는 영국중앙은행,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살펴보고 오셨고요. 오늘 수요일은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해외 선물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천명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업인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자, 6월 어느덧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미국 증시 휴장이죠. 자, 그러면서 참 공교롭게 이번 주는 또 이상하게 또 꼬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물, 3대 지수 6월물이 금요일 날 옵션하고 선물이 만기죠. 쿼드러플 위칭 대로 해서 네 마녀가 춤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보면 자, 그렇게 옵션하고 선물이 한 번이 겹치는 그런 달이 있어요. 3, 6, 9, 10이죠. 자, 구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좀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그걸 좀 보여줬죠. 그래서 어차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이틀 남았는데 신중하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연준이 가장 염려하는 것들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내일 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하고 이제 주택 관련 또 지표들이 있어요. 그걸 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신중하게 좀 기다렸다가 안전한 곳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또 제가 또 알찬 정보를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1시간 놓치지 마시고 경청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송 3시간 전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신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이번 주에는 내 마녀의 날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발표가 될 텐데 이러한 지표들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천명 마스터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하셔서 바로 내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준킨스데이로 미국 시장 휴장하는 가운데 오늘 거래량 많지 않고요. 나스닥 선물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10시 38분에 2만 235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또 10시 44분경 2만 247선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강 보합권인 0.21% 정도 상승한 2만 2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요. Faz Williams says economy is strong, needs more data for rate cut.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현재 미국 경제는 강하며 금리 인하를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실질적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스 총재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와 또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FOMC 점도표가 시사한 대로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몇 번 금리를 내릴지 예측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고요. 올 가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도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은 모두 강하다면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으로 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농업 부문 고용에 대해서는 약간 과장된 것일 수 있다면서 지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또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금리나 횟수를 그리고 또 시기를 특정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 확신을 가지려면 몇 달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터님.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뿐만이 아니라 연준 위원들이 좀 모호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국은 뭐 6월 12일 날 6월 FOMC가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 숫자가 나온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로 풀은 그런 거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오늘 뭐 저번 주에 이 셉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신 분도 있을 테고 없을 테고 할 텐데 네. 자 이걸 보면서 지금의 상향을 좀 진단해 봐야 자 2분기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면 끝이 나죠. 자 2분기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대 지점 월몰이 바뀌죠. 9월몰로 바뀌죠. 그럼 벌써 우리가 3분기를 앞서가야 돼. 3분기를 오늘 대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3대 지점 어떻게 갈 건지를 한번 진단해 보시자고요. 그죠? 네. 자 일단 요거 셉입니다. 셉. 그죠? 경기 전망 보고서인 네, 거죠. 경기 전망 셉 네. 보고서. 자 여기서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시면 자 GDP. GDP가 똑같죠. 3월 달에 2.1이었는데 똑같이 2.1. 자, 근데 이게 지금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 아까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2분기 때 3.1% 정도 올라갈 거다. 그 1분기보다 훨씬 좋아지죠. 자, 그게 뭡니까? 어제 우리가 산업 생산을 보면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어제 산업 생산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0.9%. 예상보다 훨씬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어떻게 돼요? 미국 경제, 어떤 산업 생산, 제조 쪽에 여전히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 꼴은 뭐예요? 노동력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겠다라고 일단 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왔었죠? 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왔죠. 시장치보다 약간 하회해서 나왔으나 전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휘발유였더라고. 휘발유 개솔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외식이죠. 우리가 뭐 외국 사람 미국 사람 나가서 막 식음료만 먹잖아요. 네네. 먹는데 그게 이제 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긍정적으로 먼저 신호가 나와버리니까 지표가 네. 나와버리니까 시장은 그래 금리를 뭐 니네가 두 번 내린다고 그랬는데. 아, 한 번 내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점도표 자 두 번은 내릴 거야 그렇게 시장이 환영을 했고 산업 생산을 일단 무시하고 그냥 어제 또 한 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기염을 톡에 토했어요. 특히 이제 S&P 같은 경우에 와 어마어마합니다. 31번째 세상에 네. 야 이거 뭐 엄청납니다. 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강력한 어떤 경제 성장을 지금 GDP 여기 이제 6월 점도표에서 표시를 해주는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세요. 이것도 이 노동력. 실업률도 4.0이에요. 그죠? 저번에 4.0이 나왔었죠. 그죠? 4.0. 자, 그러면 이것도 계속 4.0. 그 노동 시장 웬만하면 꺾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꼬르잖아요. 산업 생산이 너무나도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자빠질 수는 없죠. 가만 보세요, 지금.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요즘에 진짜 파도타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테슬라 갔다가, 아니, 테슬라네. 엔비디아 갔다가 애플 갔다가 테슬라 갔다가 또 마이크론 갔다가 뭐 오늘은 쉬니까 내일은 누가 또 1등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무서운 그 참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 자 여기 엔비디아 얘기 잠깐 좀 거론하자면 네. 자 불과 5년까지만 해도 거의 MS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레벨이 안 되는 아주 조그만 회사였잖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엔비디아는 뭐 했습니까? 채굴 업체였죠. 채굴 업체. 그죠? 채굴 업체였는데 GPU만 이제 거기서 생산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작년부터 그죠? 작년 5월 6월이에요. 참 미국은 기회의 땅은 기회의 땅이에요. 작년 5월 6월에 또 한 번 이제 중소형 사태가 한번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해보면서 얘가 막 뛰어가지고 1년 만에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계산이 3,400% 야 이거 역대급입니다. 만약에 진짜 5년 전에 투자했으면 진짜 집 몇 채 사셨을 거예요. 그죠? 34배가 뛰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옛날에 시스코 시스템즈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4,000%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위험한 외주 타이가 아닌가. 어느 고점에 와 있지 않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는 여기에 비해서 다른 그 M7, 그러니까 얘 빼고 나머지 6개 기업들은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어쨌든 M7 기술주 기업들이 자꾸 이제 우리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계속 미국 애들은 계속 기술주가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업 생산이 자꾸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로 또 GDP.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노동력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네. 자 이제 PC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발표가 되죠. 다음 주.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번 마지막 2분기 때 봐야 될 마지막 선이에요. 선. 그죠? 마지막. 여기 보면
어떠세요? 이것도 보세요. 자, 3월 달에 2.4%, 이번에 2.02% 상승이 됐고요. 이건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그 다음에 코어죠. 자, 연준이 바라보는 건 코어죠, 코어. 시장이 바라보는 건 헤드라인이고. 자, 이것도 어쨌든 0.2%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준은 판단을, 야, 이거 웬만해서는 PC가 안 꺾이겠는데 판단해 본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또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제가 매번 나와서 오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자, 유가가 다시 한번 80달러를 뛰어넘으면은 다음 달에 CPI가 조금은 또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 아까 보니까 81달러 뛰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진짜 모르는 일이죠. 또 지표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원유재고 발표 있어갖고 예상보다 감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지정할 리스크가 다시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황이고. 네. 자, 그러면 85달러 딱 올라가면 이것도 CPI가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5명이 연준원들이 나와서 계속 뭐 어나운서 했단 말이에요. 네. 자,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우리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야, 연준원들 전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맨날 뭐 데이터만 보겠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아까 우리 이제 우리 피디님하고 잠깐 이제 사담을 좀 나눴는데, 네네. 자, 경제라는 거는 답안지가 없죠. 수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과거의 어떤 역사의 어떤 형태들을 보고 오늘에 껴 맞춰서 뭐 맞출 건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팬데믹 때부터 지금까지 맞는 게 거의 없죠. 지금 그래서 경제학자들 골치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연준원들이 야 이제 모르겠어. 나도 책임 전가하는 거야. 나 모르겠어. 나 모르니까 데이터 보고 그날 그날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할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들이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여기 뭐 롱런이라고 있죠. 이게 중립금리죠. 이것도 이게 2.8%가 PC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이것도 2.6% 이게 여기에 이제 가산 금리가 붙게 되면 이제 일반 우리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 부동산 모기지론 지금 아까 대출 한 7%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임대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연준이 가장 염려하는 거 뭐예요? 임대료죠, 임대료. 임대료가 좀처럼 내려오지가 않아요. 주택 가격 자체도 그런 것들, 노동력 시장 가격들, 주택 가격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5명의 연준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내려오는 속도는 보이긴 보이나 미미하다. 그리고 연준이 바라는 어떤 정책까지 가기에는 목표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한 번 정도 아니면 어쩌면 안 올 수도 있고 내년으로 넘어갈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보여요. 결국엔 데이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제 예상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마스터님 그렇다면 일단 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 하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나가는 흐름은 미국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앞으로? 제가 보면 엔비디아의 이슈가 너무나 지금 뭐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네. 뭐 오라클, 뭐 메타, 뭐 MC, 그러니까 이 기술주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네. 다른 나라는 어떻게 그 명함도 내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냥 무조건 모든 경제판이 미국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까지는 적어도 네. 대선 전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시기에 자 금리 인하를 지금 어떻게 금리나 한 번에 두 번 더 이제 하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 금리 인하를 딱 해서요,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술들이 조금 안 좋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요? 자, 금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연준이 계속 얘기를 했죠. 연착륙 그죠?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증시기가. 그리고 이제 11월 이제 대선 끝나면 어떻게 돼요? 돈 안 주죠? 돈 안 풀 거 아니에요. 네네. 돈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초과 저축도 거의 지금 마이너스로 간 상태고. 그래서 제가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모르죠. 금리 인하를 만약에 9월 달에 안 하면 9월 달 이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결국엔 길목은 9월이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또 셉과 더불어서 시장을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적어도 금리 인하 전까지는 그리고 대선 전까지는 기술주의 순환매를 통해서 증시를 견인해주면서 시장이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건마? 네네. 굉장히 고심하시면서 드시는 것 같았어요. 맞나요? 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 건망인가요? 왜냐하면은 오늘 저거죠. 오늘 휴장이죠. 휴장이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거의 뭐 오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오늘은 뭐 매매를 안 하시고 푹 쉬시는 것도 저는 답이 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또 오늘부터 몰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희한하죠. 휴장인데 몰이 또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등락폭이 상당히 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굳이 좀 매매를 하시겠다.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어떻게 됐든 오늘도 어제 분위기를 이어가서 자, 메이저들은 시장에서 다 떠났을 거예요. 지금 거의 없어요. 놀러 갔죠. 지금 놀러 갔죠. 그럼 오늘 이제 일반 투자자들끼리 이제 복마전이 될 텐데 어쨌든 딱 보시면 120평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죠? 결국엔 여기까지 내려오면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여기 내려오면 뭐 여기서 지지해주면 매수를 보는 게 낫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아주 전형적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으로 따져서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으로 따져서 잠깐 이거 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역으로 따져서 보자고요. 자, 여기서 따지면 요 라인이 되겠네요. 요 라인. 네. 이거 딱 봤을 때 240 정도 되겠네요. 240 지금 요 자리네요. 예, 22230에서 22240 정도에서 지지를 해주면 여기서 매도로 수익을 짧게 내실 걸로 권장을 드릴게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메이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루할 거예요. 지금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도 거의 5만 2천 요즘밖에 안 되고 지금 뭐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대신 상당히 변동폭이 작으니까 짧게 해서 수익을 내실 걸 좀 당부드리고요. 이렇게 전략을 나스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은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쉬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굳이 매수를 하신다면 120일 이평선이 지지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 매수를 하신다면 22,240 정도에서 지지를 해줄 때 또 매도를 하시면서 짧게 수익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오늘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처럼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또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 또 내일의 대응법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내일 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잘 기억을 하셨다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노하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그리고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등하면서 5일 80달러 위로 올라섰는데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10시경에 81.1달러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분봉상 살짝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시 15분경 80.61달러 선을 찍고 그 이후에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강보합권인 0.17% 정도 상승한 80.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5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Oil prices settle at the highest since April on brighter demand prospects. 유가 밝은 수요 전망에 4월 이후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일 가격이 최근에 반등하면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OPEC 플러스 회의에서 올해 3분기 이후 감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초기에는 묻지마 매도 반응이 나왔지만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여름 드라이빙 시즌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이번 주에 재개되었으며 금리 인하에 대한 최근 기대감도 유가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 중에 하나라도 향후 실망감을 안겨준다면 다시 오일 가격은 70달러 중반대로 하락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또 올해 중국의 원유 수요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사님, 이 기사에 따르면은 오일이 지금 80달러 위로 올라가면서 반등한 건 일시적인 거고 향후에 하락할 가능성도 많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양날의 칼이에요.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달러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달러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네네. 자, 일단 달러하고 유가는 반비례 관계 있죠. 네. 자, 달러가 높으면 일단 유가를 사들이는데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어제 또 유가가 빠져서 달러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제 금이 상승을 했죠. 금하고 또 반비례 관계고. 네.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어제 계속 된 건. 근데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점 거의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또 BOE가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인하란 변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변수가 뭐냐면 네. 자 유럽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자기네들 금리를 내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들 통화 가치를 격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기축 통화가 전 세계 6개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때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수입 물가를 자극을 또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시 되돌림이 가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지금 이제 2년 전에 막 어마어마했죠. 막 뭐 유럽들 막 인플레이션 엄청 뭐 미국 상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막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유가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만약 유가가 또 올라가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도 프랑스 또 저거 있잖아요. 월드컵. 월드컵 있죠. 아, 월드컵. 네네네. 거기까지, 올림픽이죠? 월드컵이. 아, 올해인가요? 네. 네, 제가 스포츠를 잘 몰라서. 저도, 네네. 저는 네. 월드컵 거기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네. 유럽도 어떻게든 뭐 시즌이에요. 바캉스 시즌이고. 아. 어떻게든 서유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어떤 변수가 이제 제가 지정했던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까지 미국 대선 전까지 끝나지 않을 거로 봐요. 뭐 정치적 깊은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시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자, 80달러를 계속 안착을 해주는지 일봉을 보면서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네. 80달러 오늘 지지를 해주면은 이번 주는 어떻게 돼요? 80달러 지지를 해준다는 가정하에 놓고 봤을 때 매수로 어떤 전략을 좀 짜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 단, 80달러 지지 시에 매수요? 그렇죠. 아. 만약에 이제 중요한 걸 80달러 밀리면 또 73달러까지 순식간에도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 변동폭 크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보고 좀 하시고요. 자, 잘 이게 유가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가에 대해서 난 좀 더 자세하게 시약을 디테일해서 좀 알고 싶다. 뭐 그런 분도 있으시면 앞에 그 공개 방송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네. 80달러를 지지해 준다면 매수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80달러가 이탈이 된다면 73달러까지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오늘 시점에서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사인을 주실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네요. 네. 오늘 80달러 자리를 지지를 못해줘도 매수인 건가요? 아니면 지지해주면? 현재 지금 80.93달러 와 있어요. 네네. 와 있어서 한 80점 일봉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항상 지지와 저항 자리가 많은데 여기서 지금 저항이 안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일단은 돌파를 해주려는 새로운 어떤 추세 파동이 지금 나와 있어요. 상승 파동 1파가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5분봉을 좀 보시면서 여기 80.63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됐든 쌍바닥이 지금 출현이 세 번째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그러면 이제 역으로 다 해서 저한테 물어보겠죠. 야 그러면 거의 뭐 80.10까지 왔는데 여기서 매도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양방향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딱 매매를 하시면 어떤 방향을 딱 정해놓고 해라. 여기까지 안 내놓으면 다른 상품 하시면 되고 오늘 안 하시면 돼요. 왜? 오늘 조기 폐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한번 들어가다 한 원회를 물려버리면 오버나이트하고 내일도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오일은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일 같은 경우에 그냥 진입을 하셨다가 혹시 물리게 되면 너무나 좀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향후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우리 천명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내일 오전과 오후 10시 1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부진으로 최근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시 25분경 2346선까지 올랐고 그 이후에 11시 2분경 2338선까지 조금은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1시 2분 이후에는 또 우상향하는 흐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약 보합권인 0.23% 정도 하락한 2341 일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gold kicks up as Fed rate cut bets bearish appeal. 금리 인하에 베팅하며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금값이 상승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부진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금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단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여러 지표들이 시장을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확산을 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금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정치 및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에 수요가 몰릴 것이며 향후 탈달러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1년 안에 전 세계 중앙은행의 30% 가까이가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박스권에 갇혀있는 금인데요. 이제는 좀 상승을 할까요, 마스터님? 지금 배경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재상승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자, 전 세계적인 안전자 딱 두 가지죠. 미국 국채, 네. 골드인데 자 국채가 또 뭐 20년 뭐 이번에 국채 입찰했는데 저번에 10년, 30년 아주 입찰 좋았어요. 그죠? 네. 좋아서 금리가 좀 내렸고 어제 20년도 또 입찰이 좋아서 금리가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 국채도 투자하기는 괜찮은 상품이죠. 네네.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을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일단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무리 뭐 천조국이라 해도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국채보다는 어쨌든 골드를 가지고 있는 거, 실체 가지고 있는 게 또 무게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을 이제 많이 지금 사들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죠. 근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유럽의 이제 기축통화 국가들이 자꾸 금리를 너무나도 세게 내려버리면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어차피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주 변수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값이 상승을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수세로 돌아서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적자로 인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이 국채와 금 중에서 국채보다는 금 쪽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또 금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네요. 네, 조금 올랐을 때 챙겨야 되나요? 오늘은 뭐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ECB가 금리 인하하는 분위기가 많고 달러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죠. 그럼 네. 골드도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좀 하방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매도를 들었고요. 뭐 오늘 아까도 해서 조기 폐장이기 때문에 오늘 뭐 움직임이 많이 않을 거예요. 일봉을 잠깐 보시자고요. 자, 일봉도 딱 보세요. 지금 며칠째 계속
62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양봉 계속 하루하루가 지금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오늘 거래량이 없으니까 지금 캔들이 너무나 보이지도 않아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오늘 고점 근처입니다. 고점 근처.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마찬가지고 오늘 2347온스 거기까지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아주면 이것도 짧게 수익을 내고 안 올라오면 오늘도 쉬시고 내일에 어떤 일봉을 보시면서 어떤 투자의 방향을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347선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전략에 임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조기 폐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늘 좀 매매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오늘은 혹시 쉬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천명마스터님과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마스터님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매매 일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시장에서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주요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뭐 항상 뭐 똑같은 얘기죠. 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도 좀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내고 싶어.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저 앞에 나가듯이요, 그죠? 저는 이제 29년의 노하우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또 외환거래, 뭐 국내선물, 해외선물 다 했었어요. 자, 그러면 저만큼 노하우 갖고 있는 사람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저 사람들이 어떤 필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앞에 이제 자막이 나가죠. 거기 들어오시면요. 제가 필살 매매 기법서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꼭 공부 잘 하셔서 좋은 매매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이 기법서가 이 파생만 하시는 분한테만 적합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파생이 뭡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파생은 헷지 상품이죠. 자, 주식이 뭐 떨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헷지하라고 만든 상품이에요. 자, 그럼 이 기법서를 갖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면 어떻게 돼요? 매도일 때는 관망하셨다가 매수일 때만 수익을 내시면 되겠죠. 제 기법서가 매도만 만들어진 기법서가 아니잖아요. 매수 매도를 하는 거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 나가시고 또 이게 파생이 나쁜 상품이 아니에요. 그죠? 나쁜 상품이면 뭐 이거 방송에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보면서 일단 이 기법서를 보고 좀 판단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또 지난주에 뭐 수익을 냈던 구간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뭐 수익 금액을 얼마 냈구나, 안 냈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6월 12일 날 이제 홍콩 항셍이 장이 열렸어요. 자, 이평선 저항에 대해서 나중에, 자, 모든 어때요? 이 패턴들은 매일매일 비슷하게 출현이 됩니다. 대신 가격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만약에 차트가 나오면 아, 이렇게 이평선이 저항을 받을 때는 내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이 또 놓고 저 뭐 재방송이 되니까 이해 안 되시면 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평선 저항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장기 평선 상단에 있고 매도에 딱 보시면 장기 평선 다 우하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매수보다는
매도로 간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평선이 가장 뭐 제가 얘기하는 거 이제 단타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장타도 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럼 단타가 상단에 있는 이평선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204,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자, 이게 이제 제일 이제 매도일 경우에 제가 얘기하는 건 242평선 하고요. 241평선, 362평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게 241, 362일이에요. 그죠? 그럼 여지없이 여기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을 딱 맞으면서 어떻게 돼요? 고점이 자꾸 낮아지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패턴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패턴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진입했어요. 120일에서 지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다음은 이제 6월 14일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보자고요. 자, 나스닥은 이제 넥라인이라고 있어요. 넥라인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선을 항상 그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넥라인.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예요. 자, 선을 안 그어 놓으면은 내가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지? 어떤 기준점이 쓰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 넥라인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 앞에 자막에 나와 있는 그걸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이 넥라인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넥라인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자, 넥라인이 제일 여러분들 또 안 헷갈리는 데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원회장도 있지만 박스장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건 쉽지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어떤 관망을 해보다면 이런 넥라인, 그러니까 이 박스장이 되는 걸 우리가 피부로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무턱대고 들어갈 게 아니라 이렇게 넥라인은 하단에다 그어놓고 상단에다 그어놓고, 그죠? 간단하게. 이거는 완전히 단타로 알차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의 전략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탕생하고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간이 또 없네요. 매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게 좀 많이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액기스만 하고 나중에 또 알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그죠? 네,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료를 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법을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제가 이제 제목이 화려하죠? 자, 6월 25일, 이제 생일, 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6월 25일이죠. 그때 이제 얘가 29년 탄생일입니다. 예, 케이크 좀 보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조지표 활용법. 자,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예요? 보조지표. 그죠? 근데, 이걸 좀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거기는 팁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이걸 그래서 여기서 전정서 기법 안에 어떤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만 아시면 처음에는 이제 캔들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캔들선이 뭐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강조드린 캔들선은 5일선입니다. 왜 5일선이 캔들선이냐? 자, 캔들은 무조건 5일선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제일 근접해서 이제 캔들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5일선은 21선 근처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립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모든 이평선은 일단 수렴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디론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갈 때 그때 최초로 발생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이용을 해야 돼요. 보조지표. 그 신호가 진짜 백입니다. 그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격이 클 때는 절대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왜? 자, 보조지표는 뭐예요? 시청자 여러분. 보조지표일 뿐이죠. 자, 보조지표는 메인지표보다 일단은 선행하진 않습니다. 일단 늦게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못 이격이 켜버리면 너무나도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기다렸다가 어떤 수렴이 되거나
어떤 각도가 꺾이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환영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칙만 정확히 지켜서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를 적극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차트 하나 딱 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보자고요. 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보조 지표는 상당히 많죠. 어마어마히 많았습니다. 자, 그 많은 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조 지표가 이제 딱 두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에 대한 보조 지표. 그다음 모멘텀에 대한 보조 지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샘플로 보여드릴 거는 추세 보조 지표입니다. 그럼 추세는 말 그대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보여주는 게 바로 보조 지표. 그래서 제가 MACD, 그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라고 이렇게 요 두 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 수렴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렴이 됐죠. 수렴이 됐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죠. 이 캔들선, 파란 게 캔들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아시네. 초보자분들. 이거 보시면,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진입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자동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손절 라인을 무조건 잡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돼요? 미래 가격이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행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입, 손절 라인.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 가격은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만 할 뿐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잖아요. 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인데 왜 손절을 안 것입니까? 무한 수익을 볼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왜 포기하십니까? 손절을 받는 거. 그래서 제 기법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손절 라인이나 진화의 중 완전히 자동방으로 굴 수 있다. 그럼 밑에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이게 오실레이터고 이게 MACD 신호예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수렴대에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호 딱 100%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가짜 신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가짜 신호. 왜 가짜 신호일까요? 자,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20이라고. 그죠? 그럼 여기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익청은 어디서 하냐가 문제야. 익청 어디서 한다? 자, 매수에서 들어갔으니까 매도 요 신호가 되겠네요. 평평해지는 요 신호에서 익청하고 나오면은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거도 거의 한 100틱 정도, 100틱에서 150 정도 수익을 내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어떻게든 뭐 작게라도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보조지표, 유교전생서 보조지표 활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 해드리겠네요. 자, 앞에 자막 보시고요. 좀 더 자세한 어떤 이 오늘 강의 내용을 좀 듣고 싶다. 그럼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주식이 하락할 때에도 수익 날 수 있는 헤지 상품이 바로 파생인데요. 이 파생을 할 때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꼭 살펴봐야 할 매매 기법과 그리고 보조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 뭔가 알 것 같고 또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끝나서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우리 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또 가까운 거리에서 궁금한 것들 그때그때 물어보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얘기를 해드리면 바로 내일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오전과 오후 10시 10분부터 서명 마스터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럼 해선시대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 증시가 휴장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마른 날이고 이번 주 금요일은 내 마녀의 날이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요, 미국 대선 전까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될 것이고 또 드라이빙 시즌까지 겹쳤기 때문에 추후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셨고요. 일본 기준으로 $80 지지할 때 매수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 30분에 조기 폐장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다, 관망하시는 게 유리해 보인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